전 여행 갈때 항상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도요. 근데 요즘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보도 많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스킬 말고도 다른 스킬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맞아요. 많아졌고 이젠 제가 좀 귀찮고. 그래서 고기를 잘 굽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많아졌고 옛날에는 다 태워먹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맞아요. 고기를 굽는 그 스킬이 전 국민이 상향 평준화되었다.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그게 맡겨도 고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악도 게 그렇고 아, 맞아요. 약간 뭐 영상도 그렇고 모든 면이 다 약간 상향 평준화된 유튜브 것 같아요. 세대가 되면서 그 타인의 스킬들을 내가 익힐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너무 접근성이 맞아요, 좋아지면서 맞아요. 다들 뭔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놀러 가면은 이제 굽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써는 사람. 아, 저는 바뀌었어요. 네, 썰죠. 저는 먹는 사람. 먹는 사람. 네. 이제 가니까 다들 저보고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앉아 계세요. 아, 이제 뭐 반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아유, 형. 아이고 뭐 아, 왜? 예, 아이고. 뭐 이런 예. 앉아 계세요. 있어서 그렇습니다. 슬픕니다. 나가서 당장 꿔. 굽을 때도 내가 맨날 나만 굽지? 슬펐거든요. 이랬는데 또 지금 그냥 먹고 있는 슬프죠? 또 막상 이게 고기 굽고 놀러 다니는 이 인생이 원래 슬픈 거예요. 아 그런 거 같네. 인생은 슬픈 겁니다. 네. 아, 슬프고 하지만, 싶네요. 네, 슬프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자, 오늘도 끊임없이 저희는 또 노는 얘기로 일단 인트로를 끊어봤습니다. 아 근데 이 기타는 노는 거에 조금 놀러 가는 거에 좀 잘 맞는 기타예요. 맞아요. 노는 거와 사이즈가 아주 적당히 잘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축구판의 색상이 뭔가 약간 딱 그 불 피우기 장작. 딱 좋은 우리가 기타 갖다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장작으로 좋다니. 네. 자, 오늘은 GS 미니 ERW 모델인데요. 이게 184,000원. 이 B가 달린 것들을 저희가 최근에 몇 개 했었는데 원래 그 전에는 ES2가 장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1 위로는 전부 다 ES2가 장착이 되고 1 밑으로 즉 GS 시리즈, 아카데미 시리즈, 베이비 이런 애들이 이제 ESB가 나오는데 그래서 익스프레션 시스템 베이비에서 ESB 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S2에서 ESB로 내려가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엄밀히 말하면 다운그레이드인데요. 다운그레이드라고 할 만큼 퀄리티가 뭔가 내려가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ES2가 약간 큰 옷이 아니었을까? 아, 큰 기타에 잘 어울리는. 아니 큰 기타라기보다 좀 더 사양이 높은 기타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그쵸? 지금이 알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114 같은 경우에는 ES2가 딱 됐을 때 엄청 소리가 좋아졌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GS는 예전에 저희가 ES2에서 ESB로 내려왔을 때 그게 생각만큼 우리가 그때 야 이거 다운그레이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때 9.5, 9.5가 나왔어요. 맞아요. 예전 명성 그대로 공연장 현장감 그대로 해서 이게 2019년 8월에 한 건데 GS 미니 E 코어 모델 기타 자체도 좋았어요. 코어여가지고 맞아요. ESB 픽업이었는데도 9.5, 9.5를 받아서 사실 이게 명목상으로 다운그레이드지만 실제로 스펙상으로는 음흠. 근데 결과물로 봤을 때는 딱히 GS에서는 다운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결론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었던 거는 이제 코어는 가격이 좀 비쌌죠. 127만원이고 맞아요. 오방콜이 있었어요. 오방콜 이것도 ESB였는데 이게 116만원. 이거는 시골의 한 풍경을 자아내는 사운드. 저는 평화로운 중고나라 해서 8.5, 8.5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니 ERW 모델입니다. 118만4천원. 전장은 93cm, 무게는 1.64kg, 두께는 95mm, 9프렛 뒤뜰레는 72mm입니다. 쉐입은 GS 미니 쉐입, 상판은 시테카 스프루스탑에 축구판은 레이어드 로즈우드입니다. 레이어드 샤펠레, 월넛, 오방콜, 코아, 로즈우드 뭐 다양하게 했었는데 네, 네 로즈우드입니다. 넥은 샤펠레고요. 헤드머신은 테일러 크롬, 그리고 누번넛에 미카라타 세들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너트너비는 43mm, 에보니 지판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597mm입니다. 프렛은 20프렛, ESB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브릿지 에보니. 끝났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오픈해서 쳤고 두 개를 잡아서 쳤는데 사운드가 살짝 다르죠. 왜냐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픈으로 다 쳐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좋네요. 이제 다 안쪽으로 쳐보면
그런 느낌이 되는 네. 거죠. 뭐 근데 테일러는 테일러 미니는 그 튜닝 안정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위에서 쳐든 밑에서 치든 다 괜찮은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운드가 되게 좋아요. 로즈의 매력과 그리고 그 자글자글한 어떤 EQ의 밸런스까지도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넓게 잘 퍼져 있는 그런 EQ 시스템이 이 위에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거 자체가 살짝 옆으로 줄어든 느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위에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만한 거가 옆으로 그냥 이렇게 좀 누르는 느낌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저음과 고음이 잘 살아 있고요. 배음도 풍성한 그런 테일러 고유의 사운드가 잘 묻어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담백하죠. 네, 담백하고 깔끔한 사운드. 그럼 이번에 바로 픽업에다가 얹어서 들어볼게요.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어가 이게 좀 살아있죠. 네, 미들이 좀 꽁꽁거리는 느낌이 좀 있죠. 네, 자 여기서 앰프에서 조금 만져볼게요. 네. 그 알맹이는 안 없어지지만 충분히 잡히죠. 네, 미들 꽁꽁한 사운드 ESB 사운드였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반주하기도 좋고. 네, 이렇게 ESB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무난하게 적절하게 잘 나옵니다. 다운그레이드라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자,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아르페지오하고 스트로크하고 같이 나올 수 있는 네. 반주 하나, 샘플. 2002. 네. 네, 2002 반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2002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2002. 자, 2002년도에 뭐 하셨어요? 왜 그래요? 군대 있었는데. 아, 넌 밖에서 군대, 넌 밖에서 저거 했다면서요? 축구 맞아, 맞아. 그때 군대 있었다 그랬지, 맞다. 짜증나. 놀리는 보람이 있네. 2002. 네. 저 이러고 축구 봤어요. 아, 안타깝다 진짜.
자, 2002 명호 씨의 군대송 잘 들어봤습니다. 복무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2002.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명호 씨 돌아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테일러 미니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었고 워낙 좋은 기타다 보니까 뭐 목재만 바꿔가면서 취향별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는 역시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역시 GS였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D가 괜찮아요. B가 괜찮아서 오히려 명호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즈에는 B가 더 잘 맞는 옷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장사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점수 뜨면 바로 네,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그냥 딱 예상됐어요. 네. 이 정도 이제 점수가 나올 거라고.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19년도에 있었던 모델들만 봐도 코어는 좋았어요. 코어는 네, 대놓고 좋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999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게 좀 더 비쌌잖아. 코어가 더 비싸요. 117만원. 이게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방콜이랑 그냥 같은 점수를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바로. 자, 이렇게 GS 미니 ERW 모델 ESB 픽업으로 한번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뭐 물론 딱 들었을 때 와 픽업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 맞아요. 네, 그래도 이 가격대에 요 기본 사운드를 표현해주는데 부족함은 없는 픽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S 미니 ERW 리뷰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